어떻게 가 이러고 지옥 가는 게 낫지. 몰라 화량 높은 거는 리물랭킹이라고 하더라고. 광화문 가 되니까 길 내달라고. 광화문 가게. 뒤로부터 죽는 게 더 나으니까. 죽으러 갔다. 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죽여라, 너무 죽여라. 아, 이렇게 떠나가세요. 다 죽어. 다 죽어, 그냥. 이게 부모야? 해결 봐야 될 거 아니야. 1년인데. 저희가 미안해서 그래요. 네, 저희 때문에 돌아가는 게 싫어서. 가세요. 열어주세요, 빨리. 일반 시민분들이니까. 왜 돌아가셔야 되냐? 잠깐만 열어주세요. 일반 시민이시잖아요. 네, 일반 시민. 이러면 저희가 욕을 하시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도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일어나셔서 인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얼른 새끼야. 여기 어머니 눈에 맞았어요. 신령을 폐기하라! 신령을 폐기하라! 계속 늦게 왔었지만 대한민국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들만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기본만 하는 나라만을 원하고 상식적인 대응을 저희는 바랄 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가족분들 많이 지치셨습니다. 너무나 지치셨고 이 정부의 이 깡패 같은 경찰력에 처참히 짓밟히고 그 앞서서 나섰던 가족협의회의 위원장인 저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집행부 사실상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함께했던 대학생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우리가 304명의 영혼에게 반드시 잊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오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시민들을 향하여 우리 서로 인사도 나누고 촛불 문화제가 있습니다. 시행령 폐기하려면 조금 더 힘을 모아야 되겠죠.